요 개구리 한 마리를요. 네. 수저 뚜껑을 여시고요. 그냥 넣으세요. 네.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10초 정도만 자꾸 물 먹는 거 네. 보이시죠? 네. 준비 완료. 자, 그러면 변기수가 자동으로 세정수, 살균수로 딱 바뀌는 거예요. 네. 토출구에서 살균되죠. 세척되죠. 어머. 2000회 2개월 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정 성분은 2배 업그레이드 안심 수제 사용했으니까.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물만 내리시면 청소가 시작돼요. 자, 보세요. 네. 물만 내려주세요. 오! 오호! 자, 지금 청소가 되고 있어요. 자, 씻겨 내려가면서 살균이 99.9%. 살균의 세정에 물대방지, 오염방지게 다 돼요. 자, 위로 올라오세요. 자, 보세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오! 이 살균수가 정말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이 물 내리실 때마다 나오게 됩니다. 네. 자, 멈췄어요. 알뜰하게도 네. 계속 나오면 오래 못 쓰시겠죠. 맞아요. 두 달, 네. 두 달 2,000번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1년치, 2년치 다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여러분 이제는 싱크대로 왔어요. 점심 먹고 한 번만 안 버리는데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코를 막아야 돼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고민하지 네. 마시고 자, 고분자 화합물을 가득 넣은 이 링을요, 싱크대 위에 올려놓으시면 이게 네. 다 맞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물만 트시고요. 자, 설거지 하세요. 거예요. 밥 먹고 났더니 설거지할 게 이렇게 있네. 어머. 그때 지금 설거지하면서 보세요. 씻겨 나가는 거 봐요. 저는 설거지를 했을 뿐인데 쭉 씻겨 나가는 거 보이시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손 하나 안 댔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씻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 자, 이리로 오세요. 반짝반짝 윤기가 나죠. 맞습니다. 하실 자,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싱크대 사이사이에 그 거름망 네. 사이에 빠지지 않았던 그런 찌꺼기 악취까지 전부 다 싹 잡아드리겠습니다. 하수구 냄새까지. 걱정 끝. 네. 한 4개월 정도 쓰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이거 자동으로 딱 청소되는 네. 싱크대 클리너도 사용을 해보시고요. 자, 이 친구 말이에요. 꼭. 네. 꼭 시간 되면 꼭 막혀. 아, 그러니까 때 되면 막혀. 양식밖에 안 했는데 꼭 막혀.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안에 이 머리카락이며 각종 때들이 뭉쳐가지고 눌러붙어서 내려가질 않는 거였어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셨죠? 네. 요거 한 포면 됩니다. 요 한 포를요. 자, 이렇게 배수구에 뿌려주신 다음에 팔팔 끓는 100도씨의 물을 한번 부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요 보세요. 꽉 막혀있던 머리카락 각종 이물질들을 바글바글바글. 아니 제가 이사해가지고 이거 정말 잘 썼어요, 여러분. 야, 월드컵 때 진짜. 진짜. 꼬르는 것처럼 기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꽉 막힌 배수구에 냄새나는 네. 배수구까지 이제는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살균의 악취 제거까지 네. 다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세탁기가 열심히 돌아가죠. 네. 근데 세탁기 한번 뜯어서 보신 적 있어요? 없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보다 더하면 더하겠지 덜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애기 속옷까지 빨아요. 어떡해. 네, 유아씨는 오늘 움직이지 않으시네. 자, 그런데 네. 여기에 청소 때무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럼 세탁기, 통두리 세탁기 상관없이 이거 한 포만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네. 그냥 표준 세탁 코스를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자,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깨끗하게 통돌이가 때목욕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진짜 반짝반짝 윤이 나니까. 그 배수구 여러분들 그 호스를 네. 통해서 엄청나게 드러움을 나오고 지금까지 이 드러운 물에다가 아주 매일매일 빨아온 거예요.